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상이 너무 저만 애 같지 않아요, 형? 왜? 막내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. 얘들아, 얼른 씻고 자. 내일 새벽 비행기니까 5시까지 다 준비하고 있고. 네. 네, 형. 걱정 마세요. 네. 아, 얘들아, 수고했어. 얼른 씻고 자자. 형, 근데 시간이 엄청 늦은 건 아닌데 우리 잠깐 나갔다 오면 어때요? 배도 고프고 여기 야시장이 유명하다면서요. 맛있는 것도 좀 먹고. 우리 여기 와서 현지 음식 제대로 먹어본 것도 없잖아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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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성아. 우와, 아성이 형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. 다우리 형, 우리 살짝 구경만 하고 와요. 에? 얘들아, 우리 일단 씻고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? 아, 형, 우리 여기를 언제 또 와보겠어요. 그리고 저 첫 해외여행이란 말이에요. 구경하고 싶어. 그치, 담아. 그치, 결아. 응, 그래. 안 그래도 불렀어, 택시. 응? 어? 서희결, 뭐라고? 불렀다고, 택시. 5분 뒤에 도착이래. 형! 뭐예요? 가자. 아, 저기, 나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. 뭐야? 나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. 그래서 안 간다고? 택시 취소한다. 아, 아니야. 가. 나 가. 다들 가방 챙겨 얼른. 아, 얘들아, 일단 진정해봐. 어? 그래서 안 다울 넌 안 간다는 거지? 그럼 넌 빠져. 신도담 넌. 짠, 전 가방 맸습니다. 아니, 무슨 이렇게 바로 빼냐. 그게 아니라 우리 중요한 게 돈이 없어. 나 있어. 어? 응? 어떻게? 온다고 하면 환전부터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요즘 카드도 다 된다고. 우와, 역시 파워 제이 서희결. 결이, 넌 계획이 다 있구나. 서희결,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. 아, 정말. 잠깐만, 그럼 매니저 형도 불러야지. 무슨 소리야? 우리끼리 가. 우리끼리? 우리끼리? 헐, 형, 우리끼리라 했어요? 지금? 우리끼리 간다니까 뭔가 탈출하는 것 같고 재밌다. 세탈? 이런 느낌? 세탈? 세탈은 뭐야? 아, 형, 그것도 몰라요? 새벽 탈출. 아, 새벽 탈출. 도담이, 너 우리 몰래 숙소 새벽에 나가고 평소에 그러니? 아이, 무슨 소리예요, 형. 얼른 가자. 택시 다 왔겠다. 택시 왔다. 빨리 안 오면 나 혼자 간다. 안 돼! 기다려, 결아! 나도! 아, 형! 좀만 기다려봐요. 아니, 근데 얘들아, 타긴 탔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시내 야시장 있다던데, 거기 어때? 시내 안 돼. 차만 막히고 그 야시장은 별거 없다고 했어. 내가 이미 목적지 찍었으니까 그냥 따라와. 결이, 너 좀 박력 있어. 멋져. 앞으로 결이 형이라고 부를까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와, 근데 진짜 이결이 형 진심이네. 여기까지 왔는데 일만 하다 갈 수 없잖아. 맞지.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담아봤지? 결이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. 서희결 실행력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. 다들 뭐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? 아니, 나는 결이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래. 저도요, 형. 그래, 뭐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냥 따라갈게. 그럼 일단 시장 갔다가 거기 뭐 야경 볼 곳도 있다니까 거기도 보고 오자. 네, 형들. 아, 잠깐만. 매니저 형 연락 오는데? 아, 진짜? 뭐라고 왔는데? 얘들아, 나 잠깐 간식 사왔는데 너네 어디 갔니? 편의점 갔니? 산책하러 갔니? 얼른 들어와라. 얘들아, 왜 답이 없니? 얘들아, 너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내가 분명 씻고 짐 챙기라고 했을 텐데. 얘들아, 정신 안 차리니? 안다올, 서희결, 현아성, 신도담, 빨리 안 들어와? 안다올, 너는 리더가 돼서 애들 데리고 어딜 간 거야? 라고 하는데요. 아, 형 화났나 보다. 다올이 형 왜 전화 꺼놨냐는데? 형 전화기 꺼놨어요? 사실 난 나올 때 이미 꺼놔가지고. 이결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. 아성이 형은요? 나도 꺼놨지. 이 형들 뭐지? 신도담, 그냥 씹어.
와, 이결형이 이럴 때가 있다니. 그거 신경 쓰면 못 놀아. 꺼 당장. 그래, 도담아, 폰 끄자. 이 모든 책임은 서이결이 질 거야. 오, 우리가 고르면 해산물 바로 구워주나 봐. 우리 이거 먹자. 저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? 완전 징그러워. 야, 막상 오니까 다 맛있어 보이네. 서이결, 너는 별로 배 안 고프냐? 그냥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먹어봐야지. 그래, 너도 사람인데 먹어야지. 이결이 형, 저 이거 먹고 싶어요. 형, 나 이거 사줘. 각자 정해진 돈만 줄 테니까 알아서 사 먹어. 사달라고 나한테 오지 마. 알아서 해. 아잉, 결아, 우리끼리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서 하라니. 같이 다녀야지, 우리끼리. 응? 아, 형. 그래, 네가 택시를 부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. 네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같이 다녀야지. 아, 좀 알겠어. 달라붙지 마. 근데 저기 좀 봐, 신도담. 잠깐만, 아성이 형! 같이 다니자며. 그거 언제 샀어요? 왜 혼자 먹지? 담이도 얼른 가서 사와. 아, 진짜. 형, 저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요? 아, 한 입이 어딨어. 각자 골라 먹는 거지. 꼬치 네가 고를 수 있어. 골라봐봐. 아, 우리 형. 뭐야, 형은 또 언제 사왔어요? 아, 다들 진짜. 물어볼 시간에 얼른 가서 사 먹는 게 빠를 텐데. 아, 봐봐, 서이결 딴 데 가는데? 결이 형, 어디 가? 같이 가. 궁금하면 따라오든가. 와, 형, 여기 진짜 예뻐요. 원래는 일몰 때 와야지 더 예쁘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봐. 지금도 예쁜데 뭐. 나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찾아봤어. 와보고 싶었는데 오게 되다니. 서이결, 은근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네. 그러게요. 완전 로봇인 줄 알았는데 뭐 무도 있네. 나도 사람이라고. 배 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온 김에 우리도 그냥 소원 빌어볼까? 좋아요. 형, 무슨 소원 빌게요? 난 일단 우리 원서머 잘 되게 해달라고 먼저 빌래. 그리고... 그리고? 그리고 뭐 그냥 다 같이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자고. 다우리 형 오글거려. 아성이 형은요? 나도! 우리 원서머 잘 되고 또 우리끼리 해외여행 가게 해달라고 빌어야지. 좋아요, 좋아요. 난 매니저 형한테 더럽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. 이결이 넌? 아니, 난 뭐 안 빌었는데. 형, 거짓말 치지 마요. 나 조금 전에 형이 눈 감고 뭐라 중얼거리는 거 봤는데. 그거 나 아니야. 아니,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게 서혜결 말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? 그거 나 아니야. 내가 맞춰볼까? 우리 결이 형은 원썸머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, 또 우리 멤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, 또 어디 보자, 또 우리끼리 여행 가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야. 나 아니야. 진짜 이 형, 아우, 고집. 도담아, 이제 포기하자, 이결이는. 그럼 적당히 둘러봤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갈까? 벌써 숙소로? 너무 아쉬운데. 숙소? 아니, 무슨 소리야? 응? 아니야? 우리 뭐 더 해? 마사지 예약해놨어. 마사지? 우와, 서이결, 너 진짜 진심이구나.